오셨습니다. 아! 방금 너무 놀랐어.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궁금, 어우, 개 무섭네요, 선생님. 궁금해 하셨던. 그만해요! 자, 어렵게 오셨습니다. 무당 석인님 모시고 우리 남랑특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바란 게 절대 아닌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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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어려운 발걸음, 예, 감사하고요. 근황 토크나 좀 할까요? 아우, 좋죠. 네,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요? 그동안 이제 이사 갑니다. 오! 이제 드디어 반지하 이제 원룸에서 2층 투룸으로. 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간 죄송해요. 해치.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많진 않지만 그래 남량 특집인 만큼 이제 아 무서워. 나 진짜 엄마랑 잘 거야. 나 엄마랑 잘 거야. 일단은 남량특집 좀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거를 끄면은 좀 남량특집 분위기가 되더라고. 그니까. 네,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이게 제가 딱히 무서운 질문을 몇 개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일단 테마 다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있어요. 어머! 때는 2주 전이었습니다. 왜 하필 또 2주죠? 2주, 3주 정도 됐을 거예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저도 이제 그 BJ이기도 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종 이제 친한 BJ들 아니면 BJ들의 소개로 해가지고 연락들이 종종 옵니다. 그러나 말은 깜짝이야. 이씨. 밤에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석이 선생님이신가요? 응. 아, 네, 맞습니다. 아, 저 누구 소개로 전화를 드렸는데요, 선생님. 저희가 오늘 흉가를 가게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혹시 조심할 게 없는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막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고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안하다는 느낌이 딱 들면서 네. 가 있어야 되겠다. 오, 네. 왠지 모르게 이거 좀 위험해 보인다. 네. 이런 느낌이 탁 들더라고요. 주소는 알고 있었어가지고 미리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흉가를 들어갔고 저는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괜히 또 내가 따라가면 방송의 분위기가 망쳐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밑에서 일단 대기하고 있어야지 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손에 그 경찰 3단봉 있죠. 3단봉에 오색천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오색천을 묶어놓고 그거를 들고 그 흉가로 들어가는 거야. 그분이 딱 들어가자마자 뭔가 이거 잘못됐다. 뭔가 이거 너무 불안하다. 큰일 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따라 들어갔어요. 거기가 조금 이제 3층이 좀 그 귀기가 센 곳이었어. 그분이 3층에서 이게 3단봉이면 이렇게 치면서 방마다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먼저 3층에 가서 막 이렇게 두들기고 막 이렇게 하고 나오고 BJ들이 3층에 딱 올라갔는데 3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어머. 몸에 힘이 쫙 빠지듯이 한 명은 갑자기 몸이 딱 주저앉아버리고 어머. 한 명은 갑자기 어깨 너무 아파. 어머. 머리도 너무 아파. 어깨 누가 탄 것처럼 너무 어깨가 너무 아프다. 우리가 목마 태우듯이. 어머.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딱 안 되겠다 싶어서 올라갔죠. 네. 3층으로 딱 올라갔는데 네. 느낌이 쎄하니까 그 3층 복도에 저 혼자 딱 가운데 가가지고 얘기를 해봤어, 영관님들이랑. 영관님들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살짝만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절대 귀찮게 안 하고 번거롭게 안 해드릴 테니까 그냥 제발 그냥 멀리서만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관님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요?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먼저 앞에 온 사람이 자기네들을 건드리고 치고 다니고 하는데 기분이 좋겠냐고.
그래가지고 아 용마님들 제발 요거 한 번만 그냥 못 본 척 해주시고 멀리서만 지켜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먼저 고하고 말씀드리고 싹 둘러보고 나왔어요. 주저앉은 여자분이 그분한테 남자 귀신 하나 붙어버린 거야. 근데 이 남자 귀신이 어떤 남자 귀신이냐? 술을 겁나게 좋아하는 남자 귀신이 있는 거야. 팥도 뿌리고 우리 장군님 칼 가지고도 막 이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 BJ 세 명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중 한 명이 남자였는데 남자는 멀쩡했어. 그래서 남자분한테 가서 막걸리 좀 사와요. 막걸리 뚜껑을 따고 막걸리 냄새를 풍기면서 휘파람을 계속 휘파람을 부니까 점점 올라오는 거야 이제. 그분이 바닥에다 막걸리를 뿌렸어. 술 냄새가 더 나게끔. 그러니까 딱 내 몸에 실려버리는 거야. 어머. 그러면서 이번에 내 몸에 실어서 하는 말이 무당이고 나발이고 여기에 올 거면 옷이든 과일이든 술이든 뭔가를 주고 나서 올 것이지. 그렇지. 와서 해집기는 다 해집어 놓고 아무것도 안 주고 가고 이러면 내가 화가 나았나? 그치 나지.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내가 술도 좀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약속을 해버렸지 내가. 다음번에 제가 올 때 언제 온다는 약속은 안 했어. 근데 다음번에 제가 여기 올 때 옷이랑 해가지고 제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겨우겨우 달래서 보내드렸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그 어깨가 무겁다는 여자분은 그냥 털어버리고 딱 하니까 가셨어. 근데 심했던 여자분 있죠? 네, 탈수가 안 되시고. 그분이 뭔가 내 느낌이 자꾸 불안한 거야. 어떡해.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런 염주를 제가 하나 차고 있었어요. 오늘 전에. 근데 아 차라리 내 염주를 줘야겠다. 차라리 내 염주를 주면 그래도 무당이 차고 있던 거고 기도를 했던 것이니 훨씬 나을 거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살짝해서 딱 빼는데 그냥 이렇게만 살짝만 빼지도 않았어. 이렇게만 딱 했는데 갑자기 팍 터져버렸어. 터쳤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 귓속으로 들리는 게 빨리 가라고. 빨리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염주가 터진 이유가 뭐냐면 경고를 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여기에 더 있으면 뗀 애들 뗀 귀신도 다시 붙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 야 니네 빨리 내려가. 니네가 내려가야 내가 내려간다. 빨리 내려가라. 그렇게 해서 내보내고 내가 내려갔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내가 그랬어. 3일 동안은 몸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냈으니 3일 동안은 본인들 힘이 좀 많이 없을 거다. 근데 3일 지나고 나서 멀쩡해졌어요. 근데 그 귀신 빼낸 친구 있잖아. 네.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 뭔가 쑥 빠져나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대. 무서워. 아 왜 그래? 도령님 빨리 풀려주세요. 빨리 가라고 해주세요. 제발 가라고 해주세요. 진짜 없어. 일단은 밥이 왔대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시죠. 그럽시죠. 밥 먹으면서 그럼 그냥 갑자기 지금 궁금함인데 네. 그럼 진짜 흉가 같은 데 가면은 스노우 필터 끼면 진짜 막 우주도 보여요? 그거 다 약간 착시현상 이런 거 아닌가? 그거는 이제 사실상 제가 무당이 되기 전에 겪은 건데 포항에 되게 유명한 흉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네이버나 블로그에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제 캐리비안 베이 같은 곳이에요. 그런 테마 온천 이런 데였는데 여기서 아기가 익사를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여기가 문을 닫고 이러면서 흉가가 된 곳인데 여기는 핸드폰도 안 터져요. 난 그래서 방송도 못했어. 아니 혼자 가진 않았어. 한 셋이서 갔죠. 근데 갔는데 가서 이제 스노우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필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찍었는데 분명히 내가 촬영을 할 때는 그렇게 영상 촬영하면서 다닐 때는 필터가 안 떴어. 분명히 아 그냥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촬영 종료 버튼을 눌렀단 말이에요. 필터 스노우 필터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집에 와서 컴퓨터로 옮겨서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필터가 떴다. 아 짜증나. 그러니까 이게 소찬이 말해서
그게 무조건 굴하다라고 내가 봤을 때는 100% 단정은 못하겠어요. 짜! 혹시 검은색 암막 커튼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나? 안 좋을 수도 있나요? 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커튼이 중고라면. 근데 그 중고에 피가 묻어있다면. 그럼 피가 묻어있는 거 자체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왜 안 좋아요? 내가 그런 예전에 겪어봤거든. 중고로 산 게 그렇다고요? 아, 중고로 산 건 아닌데 지금 집 말고 옛날에 살던 집에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커튼을 봤는데 버티칼에 핏자국이 있는 거야. 어머! 근데 이 버티칼에 있는 핏자국이 약간 누군가가 때려서 튀긴 느낌 있죠. 아무리 봐도 각도나 이런 거를 봐도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살 때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았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일단 무서운 썰도 있었고 약간 와 진짜 신기하다 이런 썰도 있었고 여러분도 궁금증이 좀 어느 정도 풀리셨겠죠? 예. 어, 뭐 당부나 이런 거 하실 거 있으실까요? 당부나 소감? 흉가는 가지 마라. 흉가는 가지 마라. 오케이. 여기까지.